안녕하세요. 재활용, 재활용, 용용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는 여기 크게 7가지로 재활용 쓰레기를 표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그리고 캔류, 유리, 종이, 종이류로 7가지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쓰레기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같이 선생님하고 같은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고 각각의 재활용 쓰레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용용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쓰레기를 한번 같은 종류끼리 분류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쓰레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같은 종류끼리 한번 모아보고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분류가 안 되는 거는 가운데다가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있던 쓰레기들을 같은 종류끼리 모아봤어요. 먼저 자, 한번 살펴봅시다. 페트는 이 정도. 플라스틱, 우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죠. 비닐, 그 다음에 여기는 캔류. 캔류는 좀 적네요. 여기는 유리, 그리고 여기는 종이, 여기는 종이팩. 사실 종이팩은 여기 좀 더 많아요. 선생님이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서 여기 종이팩, 여기 종이팩, 여기 있고요. 자, 여기는 딱히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는 가운데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페트는 보면 여기 콜라, 음료수, 여기 생수 같은 용기가 페트예요. 자, 페트가 맞는지 여기 한번 볼까요? 페트라고 돼 있죠. 페트. 페트고 여기 콜라도 페트 맞네요. 그러면 얘는 요는 얘는 잘못 들어왔어요. 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옆으로 건너가고 그러면 뽀로로 음료수는 뽀로로 음료수도 페트네요. 아, 그러면 우리 페트 용기는 우리 콜라나 음료수, 그 다음에 여기 생수를 담는 거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 투명해요. 페트를 우리가 분리수거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페트는 페트인데 여기 뚜껑은 HDPE, 그러니까 플라스틱이고요. 라벨은 PP, 또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하고 배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분리하는 배출 방법은 이건 친절하게 여기를 뜯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여기를 뜯고 우와, 쉽게 뜯기네요. 되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는 여기 수거한 다음에 압축을 해가지고 옮겨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압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관이나 운송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뚜껑을 열어서 얇은 거는 꾹 눌러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배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기 힘든 거는 우선 라벨을 자, 여기는 여기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페트 용기를 만들 때 접착제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뜯은 다음에 뚜껑을 열고 발로 해봐서 이렇게 닫아서 배출하면 돼요. 여기 뽀로로 음료수를 보면 여기 이지컷이라고 되어서 라벨을 분리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쉽게 뜯어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페트는 페트끼리 이렇게 모아서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는 걸 살펴볼게요. 자, 이게 다 플라스틱인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플라스틱. 조금 전에 봤던 페트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었던 우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구르트 뿅, 여기 유제품 뿅, 옆을 랩통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에 보면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 색깔 여기 재활용 마크 안에 플라스틱, 아래에는 영어로 HDPE, LDPE, PPPS, PVC, ODOR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의 각각의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렸을 때 이 각각의 재질별로 따로 우리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 재질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질을 분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플라스틱의 PS, 펜료도 플라스틱의 PS네요. 그리고 아, 용기가 이건 PP고요. 그리고 캡은 PS라고 합니다. 여기 손세정제 용기는 HDPE 재질이네요. 그리고 펌프는 ODO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할 때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여기 펌핑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여기 안에는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쇠가 같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죠. 이거는 공장대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샴푸통도.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페트라고 되어 있네요. 펌프는 ODOR이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샴푸통도 펌프는 용량제 봉투에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샴푸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페트일까? 조금 전에 봤던 페트하고 특징이 투명한 게 같은 특징인 것 같아요. 얘도 투명하네요. 그러면 여기 아침 햇살 이 음료도 페트일 것 같은데 그렇네요. 여기 페트, 그리고 뚜껑은 PP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또 페트로. 그리고 이렇게 분리수거 하다 보면 여기 다른 또 종이가 섞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고 같은 재질끼리 놔두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수를 시켜 먹을 때 먹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인데 이거는 플라스틱, 여기 보니까 플라스틱 P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거는 얇아가지고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스티로폼도 우리 집 앞에 보면 따로 수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분리배출 PS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건 같은 것끼리 분리배출하면 좋을 텐데 여기 그중에 색깔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같이 재활용을 하려면 이거로 인해서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버려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됩니다. 플라스틱 종류를 살펴봤어요. 조금 전에 봤던 페트와 마찬가지로 약간 딱딱하고 가볍고, 그리고 음료수나 우리가 마시는,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보관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플라스틱과 페트를 분리를 배출을 하려는데 페트를 따로 수거를 하는 표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페트와 플라스틱을 같은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통에다가 담아두면 됩니다. 비닐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이네요.
라면도 비닐류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어덜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플라스틱에서 본 것 같은데 비닐류도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요. 조금 전하고 플라스틱하고 밑에 똑같은 영화들이 있죠. 각각 같은 다른 재질로 비닐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닐은 비닐끼리 모으면 됩니다. 여기는 맛있는 호떡인데 여기도 비닐류에 PP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김이에요. 김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까? 김 어덜 되어 있네요. 마스크 쓰면서 많은 이 봤던 비닐, 요것도 비닐일까? 여기도 비닐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택배를 시켰을 때 여기 완충제가 있어요. 뾱뾱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분리수거 될까요? 됩니다. 이것도 비닐이에요. 뾱뾱인데 이것도 비닐류에 같이 버리면 됩니다. 우리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이것도 비닐이겠죠? 버리면 될까요? 여기 비닐류 PP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비닐이 아니라 종이가 있죠. 이거는 같이 버리면 안 된대요. 오려가지고 이거는 공장제 봉투에 버리고 이거를 분리수거하거나 귀찮으면 다 같이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 검정색 비닐은 어떡할까요? 검정색 비닐은 잘 수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 봉투에 버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리 배출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 배출도 하지만 이런 비닐도 집에서 여러 번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여러 번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티슈인데요. 비닐류인데 캡은 라벨은 PP라고 하네요. 이거는 쉽게 뜯어지니까 비닐은 비닐끼리 캡은 플라스틱끼리 주면 될 것 같아요. 비닐은 같이 모으면 부피가 되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곡곡 담아가지고 큰 봉지 안에 담아가지고 배출하면 되게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비닐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캔류를 같이 볼게요. 캔류는 분리수거 캔류 마크 밑에 알미늄 또는 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캔은 크게 두 가지 재질로 만들어지나 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커피 캔류에 알미늄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알미늄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참치 철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 그리고 생조림 햄은 캔류에 알미늄이라고 되어 있네요. 캔류에 보통 음료수를 담는 거는 알루미늄이고 이런 통조림 같은 거는 보면 대체로 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 캔류에 담아주면 되고요. 여기 재활용 그 공장에서는 이쪽에 철은 자석에 붙으니까 철은 철끼리 알루미늄끼리 재활용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자, 선생님 이건 어떻게 버려요? 자, 이거는 뚜껑은 뭐죠?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여기 캔류는 캔류끼리 버리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분리 배출하면 되겠죠. 캔류는 간단하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리병을 볼게요. 유리병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식당에서 많이 보는 맥주병, 소주병, 여기 음료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드링크 음료수, 가스 활명수, 여기 보면 이건 양념통 등이 있네요. 유리는 딱딱하고 플라스틱보다 달리 딱딱하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여기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는 자연에서 자연 분해되는데 수천 년이 걸려요. 그럼 유리는 몇천 년 뒤에 내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 후손들이 길에서 보지 않도록 재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는 크게 두 가지, 여기 앞에 있는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음료수, 여기 맥주병, 소주병은 공병이라 그러고요. 다른 병들은 잡병이라고 해요. 공병은 여기 공병 보증금이라고 해서 마트나 가게에 갖다 주면 70원에서 350원까지 돈을 환불해 주고요. 잡병은 뭐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는 뚜껑이 달려 있는데 뚜껑은 유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철 캔류에, 여기 가스활명수는 뚜껑이 알루미늄이네요. 이 알루미늄도 캔류에 분리수거를 하면 됩니다. 유리도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종이류를 볼게요. 종이류예요. 종이류로 대표적인 건, 자, 이건 휴지심이에요. 휴지심은, 자, 여기 재활용 마크가 없지만 당연히 종이가 맞고요. 종이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달걀을 담는 달걀 용기도 종이고요. 그리고 신문도 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종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이렇게 과자 상자인데 어떤 거 보면 약간 광이 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보면 이 커피 통인데 종이 같은데 찢으려면 여기 비닐이 보여요. 이거는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버리면 이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류에 버리지 말고 광이 난다 싶으면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여기 특히 전화번호 책자도 광이 나죠. 이런 것도 코팅되어 있으니까 꼭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종이류니까 이 종이류 버리면 되겠죠 했는데 여기서 여기 손잡이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떼는 게 간편하니까 요거는 플라스틱에 두고 여기 종이만 모아서 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종이류. 간단하죠? 코팅된 종이는 종이류로 버리면 안 되고 종량제 봉투에 꼭 버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종이팩입니다. 종이팩. 자, 여기 종이팩은 200ml, 500ml, 뭐 900에서 1000ml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종이류하고 달라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종이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종이팩은 일반 종이하고 달리 종이는 물에 잘 녹지만 종이팩은 안에 우유나 주스가 들어있는데도 종이가 잘 안 녹죠. 그 이유는 종이 여기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팩을 종이류하고 같이 버리면 재활용이 어려워서 이거는 버려진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종이보다 이 종이팩에 들어가는 종이의 성분이 아주 고급이어서,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펄프를 많이 수입해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급 재료가 되는 이 종이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금 전에 봤던 종이와 따로 분리해서 버려줘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학교나 집이나 주변에 보면 종이팩을 따로 수거하는 걸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에 종이팩을 모아서 가져가면 수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모아서 가면 저기 휴지로 바꿔준다고 해요. 휴지를 뭐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좋은 재료가 되는, 재활용 재료가 되는 종이팩을 분리수거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팩 꼭 분리수거 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다가 버려야 될지 헷갈리는 게 좀 보여요. 자, 이거는 플라스틱 컵 빨대예요.
이거는 플라스틱이지만 얇아서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이런 거는 꼭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칫솔, 칫솔도 여러 가지 성분이 여기 손잡이 부분과 여기 목 부분과 여기 끝 부분이 다른 플라스틱이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감자칩통, 이거는 종이류인가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은박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장난감, 좋은 거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필요한 친구에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나 동생에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버릴 때는 플라스틱이지 싶지만 여기는 철이고 다른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자, 여기 코팅되어 있는 광고지도 쓰레기통에. 두부용기 뚜껑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뜯어주세요. 뜯어서 용기는 플라스틱, 자 요거는 비닐류에 버려주면 되겠죠.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우리가 먹는 과자인데 묶음으로 팔 때 보면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테이프는 접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닐류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려서 버리고 요거를 재활용 비닐류에 버리거나 아니면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우리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살펴봤어요. 여기 가볍고 투명한 페트,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이지만 이거는 비닐류, 그 다음에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 음료수나 여기 음식을 보관하는 음식을 담는 캔류, 그 다음에 여기는 투명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리, 그리고 자 여기는 종이, 그리고 우유나 주스를 담는 종이팩까지 크게 7가지 종류를 살펴봤고요. 이 중에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나 교실에서 있는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라 자 그냥 분리수거로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도 우리 재활용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 종류별로 여기 아까 가지고 왔던 통에 담아서 분리수거장에서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